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는 사랑이에요? 내말잘 들으면 내가 잘 해줄 거고, 말안 들으면 혼내줄 거다. 그러니까 내말잘 들어. 그러면 내가 잘 해줄게. 말안 듣는 경우에 너는 뭐예요? 벌 받을 줄 알아. 네. 우리는 이런 조건적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관계가 옳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뭐라 불러요? 의. 그것이 의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의롭지 않고 뭐하다? 옳지 않다. 즉 불의하다. 하나님에게 옳은 것은 뭐예요? 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러면 조건적 사랑은 사랑의 관계는 내가 주인이고 너는 뭐예요? 내 종이다. 내 시킨 대로 잘하면 잘 봐줄 거고 말안 들으면 혼날 거다. 라는 그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에요?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므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이 사회 시스템이 모든 이 구조가 조건적으로 딱 짜져 있기 때문에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혹시나 내 상관이 오해를 한다든가, 그래서 나를 부당하게 벌을 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애를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고, 위선적이 되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것이 불행한 거 없습니다. 정말 가장 내가 행복한 대상은 내가 나일 수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내가 전혀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전혀 꾸미지 않아도 돼. 내가 나로 존재해도 그 사람은 내가 그나 있는 그대로를 뭐예요? 사랑해주는.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나에게 주는 존재는 결국 조건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분이다. 즉, 그 말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 우리는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줘야 마땅한데 이번에는 잘 봐준단다. 그래서 벌 뭐요? 안 준단다. 이래서 항상 조건적 그 구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잘못된 조건적인 관계를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사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조건적 이 사회적 구조 속에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뭐예요? 위선도 나오고 또 두려움도 있어요, 없어요? 혹시나 또 내가 실수했는데 실수하면 저분이 나를 혼낼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실수가 발견되지 않도록 자꾸 뭐예요? 어떻게 덮어야 되고, 이런 관계를, 이런 속에서, 조건적 사랑 속에서 살다 보면, 내 유전자가 어떻게? 자꾸 꺼지고, 내가 병들어가고, 늙어가고 있는 그걸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며, 아, 이 하나님의 품에서는 내가 이런 스트레스가 뭐예요? 다 풀려 안 풀려? 풀려요. 아기가 장난감을 뺏기고 스트레스를 꽉 받았을 때 누구 품에 안기면 되듯이 엄마 품에 안기면 스트레스가 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풀렸다는 것은 아, 그 조건적 관계 속에서 일어난 나의 분노, 증오, 이런 스트레스, 나를 죽이는 사망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뭐예요? 생명.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망을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고통을 주고 있는,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그 사망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망을 없애주는 거야. 그래서 사망이 없어지니까 내가 아, 이제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래서 죄를 사한다는 말은 죄 자체가 뭐예요? 사망이야. 나를 죽이는 사망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법적으로 생각해. 에,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될 것을 아, 내가 벌 안 준다. 이번에는 봐준다. 다음번에 또 이제 같은 죄를 범하기만 하면 그때는 내가 절대로 뭐예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끝까지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요?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그렇게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쌓였던 스트레스, 사망, 죄가 풀린다. 그래서 내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뉴 스타트에서는 그 유전자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서 생명을 받는 것이 중요한 뉴 스타트의 핵심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럼, 자, 이제 우리가 요거를 딱 알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어디를 펴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면 그것이 바로 뭐를 받는 거예요? 아, 그것이 바로 생명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복을 조금 받아봅시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무섭다. 구약은 무섭다. 구약은 보면 하나님이 맨날 뭐예요? 사람 죽인다. 그리고 맨날 뭐요? 화내신다. 맨날 벌 준다. 라고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게? 제일 무섭게, 하나님을 무섭게 가르쳤던, 조건적으로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확 변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은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그렇죠? 그러나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원수는 어떻게 하라? 죽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원수는 죽이라.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철저히 조건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점점 조금씩 조금씩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철저히 조건적으로 배워. 그랬던, 그거를 배우고 가르쳤던 종교가 뭐예요? 그 종교를 유대교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유대교를 배우고 내려왔던 사람들. 그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야. 지금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근데 그게 뭐가 달라요? 그 당시 아직도 유대교회는 철저히 여호와를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그런데 그 유대교인들 중에 몇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란 분이 과연 이렇게 철저히 조건적인 분일까? 하나님이 사랑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왜? 그렇게 계속 배우다 보니 피곤해요, 안 해요? 교회 갔다 오면 어떻게 돼? 어깨가 어떻게 돼요? 더 무거워져. 왜?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때는 교회를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유대교에서는 회당이라 그래요. 그 회당에 갔다 오면 어깨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너무너무 어깨가 무거워요. 아,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내 어깨에다가, 내 등에다가 뭐를 지어준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어준 거예요. 조건적인 짐을. 그래서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면 진짜 이렇게 철저히 조건적인 분일까? 이거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그래서 성령이 와서 누구한테 온 거예요? 베드로한테 왔어. 베드로야,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겠느냐? 베드로가 요한한테 왔어. 요한아,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겠느냐? 그런 분이었으면, 그런 분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매주 회당에 갈 때마다 힘만 들어. 가기도 싫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성령은, 그걸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고 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솔직히 말해서 뭐 교회가 너무너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한다 하면 항상 성령이 저 말이 옳을까? 저 말은 너무 조건적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 목사님 말씀인데 뭘 거기다 토를 달아 이런 뭐야 권위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즉 권위주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무선적이라는 뜻입니까? 조건적이라는 뜻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에는 권위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이 권위주의가 셉니다. 그래서 토를 달면 안 돼. 권위주의는 나의 생각의 자유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뭐 하려는 거야? 생각하려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줬다? 생각의 자유, 의지의 자유,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어느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네 생각을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 괜찮아. 네 생각이 내 생각하고 틀릴지라도 나는 내 마음은 내 사랑은 절대로 뭐요? 안 변한다고.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줘?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진리를 깨달아봐라. 그러면은 그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생각의 자유, 의지의 자유, 또는 자유의지라 그러는데 그 자유의지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뭐예요? 참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자유를 준다. 의지의 자유. 내가 어떤 뜻을 품든 그것은 네 선택에 맡긴다. 그래서 그것을 자유 의지 또는 의지의 자유. 저는 의지의 자유란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의지의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라는 거예요? 얘기해보자. 토론해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시킨 대로 하라니까. 잔소리 말고. 그거는 권위주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벌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주종관계야. 주종관계.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뭐예요? 종은 뭐예요? 종은 어떤 자유가 없어요. 의지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뭐예요? 아내야. 그러니까 자녀, 아내라는 존재는 자유가 있는 존재입니다. 항상 아무리 남편이고 아빠라도 자녀들의 의견을 어떻게 듣게 돼서 종은 아무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철저히 조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찌들어 있는 우리를 그 무조건적 사랑의 관계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온갖 이 하나님의 그 무조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주인이요, 나는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 되게 다 그래. 우리 한국교회는 되게 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를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뭐? 주권, 이런. 하나님은 주권자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절대로 강제하시는 분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권 이런 건 권리란 말이에요. 권리라는 말은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리, 힘, 그거를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Power. 그래서 요즘 한국에 권리를 잡은 사람이 누구요? 문재인이가 파워를 잡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권리자, 파워맨이야. 그러나 우리 인간 파워맨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파워맨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유를 줘. 생각할 수 있는 자유죠. 자,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뭘 강조하고 싶냐면은, 그래, 내가 물론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키워가는 하나님이지만, 나는 너희를 부려먹으려는 권위주의적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희가, 너희를 뭐예요? 너희를 섬기고 싶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섬기고 싶은 하나님이야. 나는 이제 이런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그래야만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 올바른, 의로운, 무조건적 사랑의 관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말로만 나는 너희를 섬기고 싶어, 뭐 그래 봐야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드디어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저녁 잡시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서 여기 가서 수건을 여기 허리에 하고 저기 가서 대야에 뭐요? 물을 받았다가 가져왔어. 가져와서 어떻게 한 겁니까?
자, 너희들 발 씻어 줄게.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요? 귀함을 하는 거야. 손만 대면 문둥병이 낫고, 설교만 하면 수천 명이 막 감동을 받고, 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분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발 씻어주겠대.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황공해, 안 해? 황공한 거.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아직도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권위주의에. 그러니까, 자, 발려놔라. 너 발이 아주 더럽구나. 내가 씻어줄게.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이런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더러운, 너희 발에 더러운 게 묻었는데, 이 더러운 거를 씻어 줄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상징적입니다. 그 말은 뭐를 없애줄 수 있는 존재는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 스트레스. 너희들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기 지금 사망이 가득한데 이 사망을, 이 죄를 뭐예요? 사망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 즉, 그 말이 바로 뭐예요? 죄를 뭐예요? 사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밖에, 너희는 너희 죄를 사할 수가 없어. 사망이 너희 속에 일단 들어오면 너희는 그것을 갖다 버릴 수가 없어. 누가 제거해 줘야 돼? 하나님이 제거해 줘야만 돼. 왜? 너희들 속에 있는 것은 사망이고, 사망을 제가 없앨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으니까? 생명밖에 없으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너희의 더러움을, 마음속의 더러움을 제거할 수 없으니, 이 일은 당연히 누가 해야 되는 일이다? 당연히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폼이 아니야. 예수님이니까 내가 얘를 발 씻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거야. 아시겠죠? 왜? 예수님만이 인간의 더러움을, 즉 뭐야, 사망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죄를 씻어 있는 분은, 우리 인간끼리 해줄 수는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속에 들어온 죄, 곧 사망, 곧 스트레스, 분노, 증오, 두려움. 이런 걸 들어와서 나의 유전자를 끄고 내가 치유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더 병들게 하는 이거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곧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없다.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만이 그거를 해줄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이 그거를 해주는 것을 받는 입장에 있을 수밖에 뭐요? 없는 거야. 그러면 나를 청소해 주는, 나를 깨끗하게 해 주는, 내 사망을 제거해 주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뭐요? 서비스하는 존재야. 그 서비스하는 존재를 뭐라 불러요? 섬기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존재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지가 뭐요? 않다 이거야. 아시겠죠? 이거는 혁명적인 얘기죠. 지금 다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누가 대박이고 누가 장땡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섬기시는 분이구나를 깨달은 사람이 대박이요, 장땡이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을 떠와서 발레노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충격적이 아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 자기 발 씻어 주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누가 누구 발을 씻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인간들이 하나님 발을 씻어 주고, 너무 발이 너무 더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하늘나라에 또 안 보내주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다. 그것이 사망이다. 그것이 죄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뭐예요? 그런 섬기시겠다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섬기시겠다고 섬기고 나를 섬기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마치 뭐예요? 나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간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모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상 뭐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모독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상해 안 상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스트레스, 나도 뭐예요? 스트레스. 결국 그것은 오해야. 누가 만든 오해요? 사단이 만들어낸 오해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기를 시작하여 누구 차례까지 갔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렀다. 자, 이거를 읽어보면 제자들 중에 한 몇 명이 이미 발을 뭐요? 씻은 겁니다. 그렇죠? 씻은 겁니다. 그 발을 한 5명 씻었다 합시다. 12명 제자 중에 5명이 발을 씻었어. 예수님. 그 5명은 어떻게 씻었겠습니까? 마음 편하게 씻었을까? 어리둥절 씻었을까? 이게 어떻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래도 씻었어요. 왜? 이게 아닌 것 같은데도 왜 씻었어요?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아니라 해야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으면 안 될 것 같아. 거꾸로 나아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내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자고 내놓으라 그럴까?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거죠. 근데 인간이 솔직하지 못하고 발 내놓으라고 하니까 뭐예요? 다섯 명이 내놨어. 왜? 왜?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는데 내놔야지. 그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의지의 자유를 뭐예요? 그냥 내줘버리는 거예요. 뭐 내놓으라 카이 내놔야지. 네. 그것은 하나님을 뭐예요? 모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하락하면 뭐예요? 해야 된다. 이렇게 내 자유를 내 스스로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 내놓으라고 하니까 뭐예요? 내놔야 될지 안 될지 뭐예요? 거북해서 죽겠어. 근데 안 내놓을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놨어. 그래서 씻었어.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나는 순종했다. 그런 걸 순종이라 합니까? 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바로 한국식 순종이야. 왜? 권위에는, 권위의 앞에서는 어떻게? 무조건 굴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섯 명이 발을 씻었어요. 드디어 누구 차례 왔어? 베드로 차례 왔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좀 더 이 다섯 명보다는 좀 더 깊이 깨달은 사람 같아. 그러니까 결국 수제자가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보세요. 베드로에게 이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님, 주께서 보세요. 주께서 누구 발을? 주께서 내 발을 씻긴다고요? 그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는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아시겠죠? 응. 베드로는 그 권위에 눌리지 뭐요? 않겠다. 자, 왜 베드로는 권위에 이 다섯 명과는 다섯 명은 완전히 권위에 눌려버렸어. 그런데 왜 베드로는 권위에 눌리지 않았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고 보니까 이분은 내가 무조건 어? 이분은 보니까 정말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느낀 거야. 그 사랑을 느끼니까 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의 생각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다섯 명보다는 자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본인의 생각의 자유, 본인의 의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 다섯 명보다 더 깊이 뭐요? 느낀 제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아니라 이거죠. 그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자기가 볼 때는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 누가 누구 발을 씻겨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 참, 예수님의 마음이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네, 역시 얘가, 이 베드로가 뭐예요? 나를 좀 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권위주의적으로 봐버리면 어떡해요? 어떻게 이렇게 순순히 말도 안 듣는 놈을 수제자로 삼았을까?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놓으라 하면 내놔야지. 무슨 소리 말고? 군소리 말고. 우리는 군소리 많은 게 착한 줄 알아. 그건 안 착해요. 그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뭐예요? 강제하시는 권위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인간을 악한 인간이야. 참 도덕적이고 참 착한 것이죠. 행동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자체를 뭐예요? 권위주의적 조건적으로 만드는 악한 누구 같은 존재야? 사단 같은 존재야. 자, 맞아요. 그래서 요 한 장면만 해도 어떤 깊은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깊이 보면 굉장히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즉,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의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땅과 하늘의 차이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주여,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려고 하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뭐예요? 안 된다. 그래서 모르면 모르겠다. 나는 내 생각이 좀 이상하다. 이런 말까지도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이미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뭐예요? 믿는 자가 베드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이런 말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발레 밀은 다섯 명은 뭐예요? 그런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이 뭐예요?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믿음도 없어놓고 시킨 대로 했으니까 뭐 했다? 순종했다. 이것이 위선적 신앙이다. 그래서 위선적 신앙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위선이 돼버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죄인이라. 그것이 내 생각에는 내가 순종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권위에 뭐예요? 굴복한 순종이지.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없이. 그러니까, 이 다섯 명이 믿음이 있었다면 어떤 마음으로 발을 내놨겠습니까? 의심해요, 안 해요?
의심하지 않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내 발을 씻겨주고 싶어.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고 싶어하는 분이고 결국 이 발을 씻어주시는 의미는 우리의 더러운 사망, 죄를 없애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뭐예요? 없다는 뜻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야. 이게 믿음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씻으세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뭐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내놓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놔야지. 안 내놓으면 뭐예요? 혼내줄 테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발을 내놓은 게, 발 내놨지만은 믿음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 내놓은 그 자체가 죄다. 왜 죄요? 왜 죄요?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모독했습니까? 이해갑니까, 이제?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깨달아야 돼. 자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뭐 이런 그건 뭐예요? 그러면 공자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면 돼. 네. 성경은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다. 차원. 공자 선생님의 차원. 제가 이 공자 선생님을 좀 폄하하고 있어요, 지금. 편의상. 근데 공자 선생님도 사실은 그런 유치한 차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공자를 인간들이 뭐요? 유치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제 그거를 제가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예요? 제가 요거를 조금 더 다른 성경으로 보면,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모두 다 뭐예요? 죄가 됩니다. 저게 아주 잘 번역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테레비도 보면 안 돼. 알겠지? 테레비, 안식일이라 테레비 보면 천국 못 가. 근데 테레비 보고 싶은데. 그럼 안식일이 언제 끝나지? 해가 질 때 끝나는 거야. 해 지는 시간이 몇 시인데? 6시 25분. 아직도 한 시간만 남았다. 그런데 안 본다. 그래 놓고 뭐 했다 그래? 안 봤다. 안 봤다. 그거는 믿음으로 안 본 게 아니지. 그래서 안 봤으니까 나는 죄 지은 게 뭐요? 아니고 순종했다. 그런 위선적 신앙으로 살아가지 뭐요? 말라. 그런 신앙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나쁘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여러분, 권위주의 속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네. 저는 제 성질상으로도 종합병원에서 일 못할 사람인 것 같아. 왜? 이 종합병원은 다 뭐로 돌아갑니까? 권위로 돌아갑니다. 의사사회가요. 그 희한하게 권위주의 사회. 제가 그 대학병원에 있어 보니까, 예. 연세대학병원에 있어 보니까 알겠다. 위계 질서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 뭐 한 1년, 2년 후배면 뭐라고, 이 새끼 막 이래! 그것도 누구 앞에서? 언제 앞에서? 그래요, 저는 키가 커가지고, 이 새끼 소리를 더 많이 들었어. 왜냐면 선배 의사 선생님들이 키가 작아.
그런데 이제 가운 입고 턱 나서면요, 누가 선배 같게? 예. 네. 그래서 자꾸 이 환자들이 말입니다. 저보고 과장님 막 이래서 하니까. 그래서 이제 환자들 앞에서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예, 키만 크고 이거는 말이야, 이건 학생이다. 이건 아무것도 뭐요. 모르는 학생이고 나는 키가 작아도 뭐요. 내가 더 높다. 이런 걸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저를 막, 아, 그래서, 야, 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뭐요? 못 살렸다. 그래서 제가, 내 같은 성질은 미국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렇게 권위로 누르지나. 권위로 누르면 미국에서는 바보입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줘. 저거 뭐, 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권위로 누르는 것은 뭐라 그래요? 그거를 갑질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즘 대한민국에서도 갑질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좀 뭐요? 모자란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점점 이제 이게 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정말 참 좋은 걸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되고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선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다. 이런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런 사랑이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고 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고 그 생명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거를 요한복음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베드로 보고 너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은 모른다.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랬다. 지금은 아직도 네가 깨달음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 제가 예수님 곁에서 뭐라 그랬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게 지금 한 3년 반쯤 됐을 때 얘기예요, 이게. 야, 3년 반이나 따라다니고 아직도 모르겠나? 이 꼴통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알게 될 것이다. 나중에 결국 조금 더 있으면 네가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 주신 거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참 얼마나 멋져요. 그 대화 자체가 그렇죠? 저 같으면 이렇게 대화 안 하고 아직도 모르겠나 이 꼴통아. 그러니까 그런 성질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여러분 보고도 가끔 그러잖아요. 또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면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모르긴 뭘 몰라요. 제 생각에는 뭐예요? 이거 아닙니다. 제 발만은 이 쪼다들 다섯 명 이 쪼다들은 씻겼지만 제 발은 제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제 발만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하고 사양하자 예수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입니다. 네 생각에
네가 내 발을 씻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 나와 뭐요? 아무 상관도 없다. 그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를 권위주의적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무슨 내가 너를 제자로 데려다니면서 발 떨어질 때 베드로 일로 와봐 발 좀 씻어. 내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인간을 섬기려는 하나님인 것을 아직도 뭐요? 모르고 내가 인간을 부려먹는 권위주의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너와 나와는 뭐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 자기는 항상 잘 순종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알고 보면 옆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볼 때는 참 딱한 사람. 50년을 그렇게 믿어도 예수님과는 아무런 뭐요 관계가 없는 사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왜 구원 못 받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과 나와는 관계가 없었다. 너희는 나를 오해하고 있었다. 너희는 나를 조건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빨리 뭐예요? 조건적 관계를, 권위주의적 관계를 빨리 청산하고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물론이구나.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뭐요? 없구나. 그래서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그러면 발뿐만이 아니라 뭐요? 손과 머리까지. 그럼 발만 씻기지 마시고 자, 이 여기도 이 머리도 더러운 것 같습니다. 이 손도 더러운 것 같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하, 제가 머리로 잘못 생각했구만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생각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머리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이 손도 더러워졌다. 손은 뭐 하는 거예요? 행동입니다. 이 행동도 생각과 행동 이거 다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다 씻어 주십시오. 이래서 이날로 베드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배우시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면 마침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여러분 속으로 샥 빨려 들어가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시겠죠?